신상 소식과 함께 4구 공용기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조합해준 것 중에서도 영업당한 거 되게 많은데 누구든지 발라도 좀 혈색을 살려주고 개인적으로 와 발견이다 파우더, 효소세안 이런 거 하고 싶은데 나는 피부가 너무 민감해. 안녕하세요 여러분, 소라입니다. 오늘도 파우치랑 가방 영상에서 제가 영업당한 아이템들 몇 가지를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파우치 매거진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제품은 꾸준히 나오고 있는 제품인데 이번에 신상이 나와가지고 또 신상 소식과 함께 다시 한번 더 가지고 온 제품인데요. 홀리카홀리카의 마이 페이브 피스 아이섀도우입니다. 사실 이 제품은 전에도 제가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최근에 파우치 영상인가에서 한 번 더 등장을 했던 친구죠. 근데 또 이번에 홀리카홀리카에서 마이 페이브 피스 아이섀도우에 또 새로운 신상 컬러가 추가가 됐다고 연락이 와가지고 그러면은 파우치 매거진에서 한 번 더 보여드리면서 신상 컬러 쫙 소개를 해드려야겠다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 7가지 새로운 컬러들 바로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차분한 음영으로 쓰기 좋은 벨로 컬러인데요. 기존의 버니보다는 로지하고 카푸보다는 좀 더 연한 베이지빛에 스트로베리 크림보다는 차분한 컬러예요. 다음은 헤더 컬러인데요. 이거는 여름 쿨톤 분들의 음영 추천템이에요. 기존의 펜지보다는 차분하고 위스테리아보다는 좀 더 명도가 높아서 위스테리아조차도 어둡게 느껴지는 여름 쿨톤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그리고 다크 에스프레소. 기존의 투샷 아메리카노가 제 아이라인을 풀어주는 올타임 레전드 아이템이었는데 그 투샷 아메리카노에서 그 조금 있던 브라운, 붉은기조차도 빼버린 컬러입니다. 이제 다음은 쉬머 라인인데요. 먼저 로탈리 컬러는 약간 울먹 메이크업에 적절한 붉은 톤의 골드펄이 들어간 진짜 예쁜 쉬머 제품이에요. 여쿨분들 쉬머하게 아이 메이크업 하고 싶을 때도 강추드립니다. 제가 지금도 살짝 발랐는데 영상에선 티가 많이 안 나는 것 같아요. 다음은 튤 컬러인데요. 튤 컬러는 로탈리 컬러보다 좀 더 웜한 살구빛, 코랄빛 쉬머 제품이에요. 웜톤 분들이 청순한 메이크업 원하실 때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프랄린인데요. 이 제품은 진짜 그윽한 분위기를 줄 수 있는 연한 코펄 브라운빛 쉬머 제품이요. 왜 요새 아이돌분들 보면 애교살을 막 미친듯이 밝힌다기보다 뭔가 코퍼빛으로 좀 그윽하게 밝히시는 경우들이 좀 많잖아요. 딱 그런 분위기를 연출해주기 굉장히 좋은 새로운 애교살 컬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글리츠 라인의 새로운 컬러인 위티인데요. 지금까지 나온 글리츠 제품들 중에 가장 밝고 여리하고 좀 맑은 컬러예요. 백화점 브랜드의 유명 단종템을 대체할 수 있을 법한 엄청난 아이인데요. 발랐을 때 베이스 컬러가 많이 나온다 보다는 퍼플, 핑크, 실버에 좀 다채로운 펄들이 올라갑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에 좀 대박 소식. 이런 싱글 제품들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게 이제 라인이 점점 많이 갖춰지면서 공용기 내달라 요청이 정말 많았다고 해요. 여러분 4구 공용기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 홀리카홀리카 진짜 이 디테일한 센스가 좀 있다라고 느꼈던 부분이 요 공용기 바로 뒤에 여러분이 직접 이름을 적을 수 있는 칸을 또 마련을 해주셨더라고요. 저는 여쿨라이지만 좀 음영 있는 메이크업도 좋아하고 색감 올라가는 메이크업들도 또 좋아하기 때문에 요렇게 네 가지로 구성을 좀 해봤는데요. 여행 갈 때 저는 무조건 잘 쓰는 좀 다채롭게 조합할 수 있는 그런 팔레트를 하나씩 작은 걸로 꼭 챙기는 편인데 요거를 진짜 앞으로 항상 챙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새로 나온 컬러들, 7가지 컬러들과 이 공용기까지 올리브영에서 지금 현재 세일 중이고요. 행사 기간 중에 이 아이섀도우 4개를 구매하시면 이 공용기 1개를 드리는 그런 행사도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요. 설마 아직도 홀리카홀리카의 이 마이 페이브 피스 아이섀도우가 없는 솔송이 분들은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 없으시거나 좀 새로운 색깔 드리려고 하셨던 분들은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한번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조합도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으로는 진짜 오랜만에 이 친구를 한번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저도 진짜 오랜만인데 바로 요 맥 립스틱, 총알 립스틱 루비우 컬러입니다. 사실 이 루비우 컬러는 제가 유튜브 시작하던 초창기 때부터 진짜 올타임 레전드, 진짜 베스트셀러 중에서도 베스트셀러 컬러였는데 사실 요새는 요 맥의 립스틱보다도 너무 또 우리나라 여성들의 입술 색에 맞는 그런 컬러들이 올리브영 브랜드에서도 너무 많이 나와서 어느 순간 저도 이 맥의 루비우를 잊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최근에 저희 구독자님 파우치에서 요 오랜만에 요 루비우를 보자마자 와
맞다, 루비오가 있었다. 몇 년 전에 사다 놓은 립스틱을 다시 한번 꺼내서 써봤거든요? 너무 예쁜 거지. 제가 오늘도 이 뒤에 나올 오음피크를 바르고 안에만 살짝 브러쉬 이용해서 루비오를 좀 발라줬어요. 그랬더니 오늘 옷에도 너무 잘 어울리고 저의 톤에도 너무 잘 어울려서 한층 더 얼굴을 좀 밝혀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루비오는 진짜 딱 레드 중에서도 쿨톤 분들에게 진짜 최적화된 그런 레드립이 아닌가 싶어요. 꽉 채워서 풀립으로 발라도 너무 시크하고 뭔가 도시적인 여성의 느낌을 낼 수 있고 이거를 안쪽에만 저처럼 그라데이션으로 발라주셔도 내 톤이 뭔가 죽어 보일 때 이렇게 심폐소생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립 컬러라고 저는 아직도 생각을 합니다. 루비오 없으신 쿨톤 분들 이거는 여쿨라도 안에 살짝 채도감 있게 발라주기에는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진짜 추천드립니다. 자, 다음으로는 진짜 우리 구독자님들 덕에 발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제품인데 바로 웨이크메이크의 리얼 애쉬 펜슬 라이너. 저는 뮤티드 브라운 컬러를 구매를 했습니다. 이전 구독자 파우치랑 가방 공개였나 해서 특히나 이 웨이크메이크 라이너 제품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더라고요. 저는 클리오 제품 아니면은 노베브 제품을 거의 제 투탑으로 많이 사용을 했었어요. 근데 우리 구독자 파우치에서 계속 나오니까 아니 웨이크메이크 제품이 그렇게 좋은가 싶어서 이번에 드디어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해봤는데요. 좋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 붓펜을 많이 사용을 안 하다 보니까 붓펜은 살까 말까 하다가 계속 안 샀어요. 근데 이번에 펜슬이 나온 걸 보고 제가 이제 난 펜슬 잘 쓰니까 그럼 써봐야겠다 해가지고 한 건데 이게 일단 정확하게 어떤 점에서 좋냐면요, 여러분. 지속력이 진짜 좋아요. 사실 이 펜슬이 펜슬이다 보니까 한계가 있어서 제가 클리오랑 노베브 되게 좋아하는데 그 두 개를 좋아하는 이유가 부드럽게 발려서인 게 사실 가장 크거든요. 근데 노베브는 클리오보다는 이게 뚜껑을 좀 계속 열어놓고 있으면 살짝 뻑뻑해질 때가 있더라고요. 사실 클리오는 그 부분이 되게 적거든요. 근데 그만큼 노베브든 클리오든 제가 이렇게 웃을 때 여기에 주름이 이렇게 싹 지는 타입이라서 거울을 나중에 보면은 이 끝부분에 제가 꼬리를 잘 빼는 타입인데 그 꼬리 부분이 되게 많이 지워져 있더라고요. 이 제품은 사실 클리오보다 부드럽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만큼 지속력이 겁나게 많이 보완이 된 펜슬이에요. 그래서 얘는 제가 바르고 밖에서 구독자 두 분 만나면서 촬영을 하고 집에 왔는데도 끝에가 지워지지 않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도 진짜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재빠르게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뮤드의 촉촉립이죠. 오운핑크 저도 한번 사봤습니다. 오운핑크는 파우치 찍어주신 분이 조합을 되게 많이 해주셨잖아요. 조합해준 것 중에서도 영업당한 거 되게 많은데 근데 이제 저는 이 오운핑크를 가장 영업을 당했거든요. 그 이유가 쿨톤이든 웜톤이든 뭐 굳이 상관없이 누구든지 발라도 좀 혈색을 살려주고 약간 미적지근하게 사용하기 좋겠다 싶은 컬러여가지고 오운핑크 컬러를 저도 구매를 했는데요. 색깔? 일단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아무런 메이크업 톤에도 발라주기가 좋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이게 딱 시간이 지났을 때 정말 딱 그때 최상의 광이 싹 올라오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촉촉립은 마찬가지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시간이 지나면 살짝 마릅니다. 그 말라버린 애를 싹 지워내고 다시 바르지 않고 말랐을 때 다시 덧바르고 말랐을 때 다시 덧바르고 했었을 때 얘가 쌓이더라고요. 그 나중에는 얘를 밀면 각질 나오듯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 텍스처가 어뮤즈 제품이나 이런 애들처럼 엄청 얇게 발린다기보다 어느 정도 색감이 올라오는 텍스처로 섞어 놓으신 것 같아서 이 친구는 계속 덧바르기보다는 한두 번 정도 덧바르신 이후에는 한번 티슈나 이런 걸로 좀 깨끗하게 지워내시고 다시 살짝 정리해주신 다음에 발라주시면 조금 더 계속 예쁜 표현을 연출할 수 있는 그런 립인 것 같더라고요. 네, 그 다음으로는 바이오던스 제품들인데요. 요거는 참고로 저희 구독자님이 당일날 촬영을 하고 저에게 선물로 주신 제품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차이점, 뭐 좋았던 점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요 팩! 이 팩은 개인적으로 와, 발견이다 생각했던 팩이에요. 한창 콜라겐 팩이 굉장히 붐이었을 때가 있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가 그렇게 시트팩보다 좋은가 라고 생각했던 첫 번째 부분이 붙이면은 좀 흘러내리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얘가 겔 타입인 콜라겐 팩들이 많아서 그런지 두 번째로는 하고 뗐을 때 그렇게 큰 차이가 있나? 라고 생각이 들었던 적이 굉장히 많아요. 세 번째는 보통 이런 콜라겐 팩들이 가격대가 좀 높습니다. 그냥 일반 시트팩보다. 근데 그 가격값을 하냐? 잘은 모르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다른 것도 아마 그렇게
해주셔도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 제품은 여기 보시면은 이거를 수면팩으로 사용해주면 더 효과적이라는 말이 있길래 제가 붙이고 진짜로 그냥 잡았어요. 자다가 이제 제가 나중에 떼고 다시 잠들고 약간 이랬던 것 같은데 쓰고 수면팩으로 자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그리고 그날 아마 선풍기를 틀어놓고 잤나 그랬을 거예요. 그럼 얘가 마르잖아요. 그 몇 시간에 제가 수면하는 동안 얘가 수분을 많이 안 뺏기더라고요. 되게 자고 일어났을 때도 되게 피부가 진짜 뭔가 콜라겐 그걸 먹은 것 마냥 아 다른 콜라겐 팩도 이렇게 수면팩으로 썼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바이오던스는 다음날 중요한 뭔가 미팅이 있거나 다음날 중요한 일정이 있을 때 한번 써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아예 하고 자버리는 용도로. 두 번째로 주셨던 요 바이오던스의 수딩 베리어 클렌징 폼. 이 친구도 딱 좋아할 타입들이 있을 것 같아요. 칠곡이 제품을 제가 워낙 이제 오래 쓰다 보니까 이런 너무 순징순징한 제품으로는 뭔가 2차 세안이 잘 된 것 같지 않은 느낌? 약간 딱 그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확실히 이런 거를 썼을 때보다 당김은 조금 덜하게 느껴지는 것 같긴 했어요. 제가 막 민감성이고 엄청 그런 타입이 아니다 보니 완벽하게 효과를 느끼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구독자님처럼 피부가 좀 많이 민감하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사용해주기에는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요 파우더 클렌저 제품을 비교를 해드려야 될 텐데 마찬가지예요. 칠곡이는 안에 곡물 타입이 있고 하다 보니까 물에 많이 개고 해도 약간의 곡물 스크럽 알갱이들이 좀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피부에 뭐라도 좀 스치면 바로 홍조 올라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까지 칠곡이 무조건 써보세요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바이오던스의 하이드로 세라마이드 클렌징 파우더 이 제품이거든요. 그냥 딱 덜었을 때 안에가 완전 고운 가루예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딱 하고 물 살짝 섞으면은 거품이 잘 나긴 하는데 이 클렌징 폼과 마찬가지로 뭔가 파우더, 효소 세안 이런 거 하고 싶은데 나는 피부가 너무 민감해 하시면 이 제품 추천을 드리지만 나는 피부가 막 그렇게까지 민감하진 않아 라고 하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이런 스크럽 알갱이가 살짝살짝 있는 클렌저 제품이 조금 더 속이 시원하실 것 같긴 해요. 네, 이렇게 해서 이번 파우치 매거진은 이렇게 끝이 났는데요. 여러분들의 제품 선택에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고 또 다음 파우치 가방 공개 이어가지고 지켜보시다 보면 매거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